예, 그 버스 리퀴즈 커런트 디텍션 IC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이게 다 맞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거를 몇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솔루션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만한 회로가 우리가 개통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여기 전원장치랑 오른쪽에 보이는 전원장치가 각각의 개통에 물려있는 상태인데, 이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장치에 이중전원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회로전원이 두 개가 들어가서 각각 신호끼리 연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비록 양쪽이 절연 전원이라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라고 하면요. 트랜스에는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캐패시터라고 이 결합성 C 용량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아주 내절연이 요구되는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 1차, 2차측 캡 용량 값도 어떤 제한치를 두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특히나 게이트나 센싱보드일 때 그런 게좀 중요하죠. 우선 뭐냐면요. 이렇게 특정 라인에 번개가 빵 하고 쳤을 때요. 뭐, 뭔가 외적인 요인이 됐건, 예를 EMC적인 요인이 됐건, EMI적 요인이 됐건 간에 번개가 빵 하고 치면, 번개가 빵 하고, 빨간색으로, 빵 하고 특정 라인에 치면요. 이게 전원에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캐패시터 요 성분을 통과해서 옆쪽으로 와서 하단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경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중 전원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상이 물리는 이 극이 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AC 모델링으로 봤을 때이 하단부 전압 A가 이렇게 쭉 결합이 돼서 이 B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트랜스나 이런데 패러데이 캐패시터 성분을 통해서 결합이 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또 결합되는 게 뭐냐면 이 전원과 전원을 꼽는 위치가 다한 계통이긴 한데 이게 중간중간 에너지를 다 빼가기 때문에 사실 이 이쪽 AB랑 이쪽 AB의 계통 전압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이걸 계통 전압 차이라고 말해야 되나? 여하튼 간에 이거 어스 볼테이지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여하튼 간에 계통전압 차이, 혹은, 뭔가, 뭐라고 말해야지, 이거를? 같은 계통이라도, 여튼 간에 계통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은, 그 전압이 서로 달라진다, 이거예요. 굉장히 큰 공장 시설이면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통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 이 전원 입력단에, 전압이 실리거든요. 특히 이게 뉴트럴이나 FG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여하튼 간에 이 전원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갈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갈색 라인을 따라서 이게 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로가 없다면 원래는 이렇게 계통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요 전류량은요, 전압 변환 회로를 쓰게 되면 0V가 정상이에요, 평균적으로. 왜냐면, 나가는 전류랑 들어오는 전류가 같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누설이 흐르게 되면 특정 와이어에 전류가 좀 더 실리거든요, 이렇게. 어느 쪽이 됐던 간에. 그러면은 이게 평균 에너지량이, 평균 전류량이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건, 음으로 가건, 뭔가, 전류값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류값이 전압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리키지 전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요런 거를 감지하는 거를 이제 그라운드 리키지 디텍션 뭐 이렇게 IC 뭐 이런 걸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전처럼 시스템이 패시브 소자들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런 전류가 좀 흐른다고 해가지고 안 고장 났어요. 트랜스라든가 대형 진상 캐패시터가
고장날 리가 없거든요. 이 정도 에너지량으로. 근데 문제는 전자회로가 요새 많이 쓰다 보니까 전자회로는 걔네들처럼 체력이 되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도 했지만 이렇게 전류를 센싱하는 이런 회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전원장치에는. 그래서 이런 경로로 전류가 흐르면 내가 구동하려는 전류 신호 말고 이 리키지 커런트에 의한 전압 신호가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 스위치를 끄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뭔가 이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잡히면 전원을 꼽자마자 전원이 켜지는 게 아니라 전원이 꺼져요, 오히려. 근데 이게 꺼지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너무 리키지가 많이 크면 이 계통 전압 자체에 있는 우리 ELB라고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하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차단기가 콱 하고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 전원 하나 잘못 꼽아서 어떤 공장 시설에 있는 차단기가 왕창 떨어지면 엄청난 큰 피해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든가 뭐 용접이나 뭐 전기 용광로, 전기 도금 이런 데에서 이런 게 생기면 이거 장비 하나 때문에 전체 ELB가 확 다 떨어져 버리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특히나 뭐 요새 고용량 충전기도 나오는데 충전기 하나 잘못돼가지고 한 근처에 있는 모든 충전기 ELB가 다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내 거 장비만 딱 빨리 끄는 거죠. 내 거 장비만 빨리 끄는 어떤 그런 프로텍션 회로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그 어스그라운드 리키지 디텍션 회로가 OBC라든가 인버터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상전류 불평형을 감지해 가지고 이제 내 시스템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아마 IC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